신석기 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패총, 조개 무덤이다. 패총은 석기 시대 사람들이 버린 조개 껍데기와 생활 쓰레기가 쌓여 이루어진 퇴적층 유적지다. 이 패총 속에는 신석기 사람들의 모습이 화석처럼 그대로 담겨 있다. 무엇을 먹었고 어떤 도구를 썼으며 장례 문화까지 수만 년의 시간을 껴안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패총 유적인 동삼동 패총은 1929년 일본인에 의해서 처음으로 발굴되었다. 신석기인들의 주식까지 알 수 있었던 타임캡슐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동삼동 패총은 석기시대 생활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유적이 됐다. 특히 이제 뼈로 만든 도구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그 이유는 패총 자체가 조개가 사여져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개에 포함되어 있는 탄산칼슘이 뼈와 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토양을 알칼리로 만들고 그런 탄산칼슘이 지속적으로 뼈로 만든 도구라든지 기타 유물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개 껍데기는 석회질이라는 물질을 지니고 있다. 석회질에서 나온 탄산칼슘이 패총 및 땅속으로 흘러들어 그 안에 있는 토기와 석기, 짐승의 뼈 등을 보존해주는 것이다.